윤석희. 안녕하세요. 지금 막 신당역에 왔는데 오늘 경계굴림 만나러 왔어요. 술 마시기 딱 좋은 날씨네요.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한 게 지금 약속 시간을 제가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개굴림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개굴림한테 혼날 것 같아요. 저기 경계굴림 보이시나요? 저기서 경계굴림이 저를 찍고 계십니다. 경계굴림 오랜만입니다. 아, 우리 뭐 먹지? 앉자. 두면이야. 안녕. 뭐지? 어떤 우리 뭐 시킬까요? 우리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국밥. 그리고 참이슬. 저는 오늘 참이슬 먹겠습니다. 오. 저기요. 그 수구레 국밥 두 개랑 참이슬 하나 주세요. 우리 한 2주 전에 봤죠? 2주 전에 봤는데 영상을 안 찍었을 뿐이고요.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된 거야? 오랜만에.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은 아니야 계속 근데. 어? 제가 따라드릴게요. 아니, 핸드폰 잡고 있어서. 아. 아 뭐 자꾸 이게 카메라 있다고 존댓말이 나가네. 나게. 좋아요. 뭐지? 빨간탕이구나. 땡큐. 엄청 뜨거워. 경계 굴린 거. 시장 느낌이 앞접시. 수고야 뭔지 모르겠어. 소의 부위인 것 같은데? 맛있다. 그거 아닐까? 약간 내장? 내장 쪽인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나도 이런 거 좋아. 맛있네요, 선생님. 네, 맛있어요. 맛있다. 뭔가 조금 간인가? 아, 허파. 허파 어떻게? 추석 때가 불러가지고 개굴림은 맞아. 그때가 추석이었지. 추석 마지막 날이었어. 네, 원주에서 올라와서 추석 날. 나는 따로 있고, 따로 있고. 하드만 있으면 어떻게 없으냐. 한 20만 원씩만 나오더라도. 또 이런 국밥류 굉장히 좋게 매력적인 게. 경계굴림 자꾸 저한테 존댓말 하는데요? 와, 반말하고 나는 존댓말 쓰면서 숙회 인성논란을. 족박 씹으려고. 참이슬이 진로보다 부스가 조금 높나? 진로? 진로 몇 도인지 모르겠네. 진로 되게 세가지고. 고사리 좀 해달라고 그랬지. 고사리 짠! 저희 오늘은 서로 얼굴에 뭐 묻으면 짠! 여기구나. 여기 까만 형, 흑인님. 먹어버렸다, 죄송해요. 난 먹어버렸어. 가지고. 따라드려야죠. 아, 좀 존댓말 나온다. 이상하네. 저 되게 진짜 막말하는 사이거든요. 완전 막말하지. 야, 너 영상 언제 올리냐? 야, 너 왜 안 올라오냐? 이러면서. 유튜브 접었니? 아, 개굴리 영상 좀 자주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짠. 아직 우리가 별로 술이 안 취하니까. 범식이가 돈 많아진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치워버렸잖아. 확실히 술을 먹어야 돼. 그리고 저 처음 만난 이후로 몇 번 만나니까 둘이 술 먹는 버릇이 습관이 비슷하고 그리고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아. 비슷비슷하고 속도가 맞으니까. 어, 맞아. 좀 빨리 먹으면서 둘이 비슷하게 취하는 것 같아.
전 알아서 편하게. 어우, 야. 아우, 딱 맞네. 나 또, 억수로 안 따라주고. 아니. 아, 절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원래 혼자 따라하는 게 하도 습관되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아, 그래도 난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니야. 아니, 뭐 그 남들보다는 먹는 편이지 않을까? 아, 그렇긴 그러네. 나는 뭐. 그렇지, 막 진짜 막 두 당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걸로 하죠.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윤조키. 사장님, 저희 참이슬람 한 번 더 주세요. 미스터. 오, 주문 아주 잘하는데. 그냥 저랑 공통점도 딱 맞고. 엄청나게 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왜냐면 나도 너를 만나기 전에는 엄청 혀포가 나오거나 중요한 그런 건 아니지만 짠? 잘 모르겠어. 짠? 근데 사실 유튜브가 엄청 이해 성향으로 할 수 있는 장이면 새 친구가 되어줄 거야. 아이고 네네. 땡큐 땡큐. 어, 내 주변 친구 중에서 너가 제일 야, 뭐. 야, 말을 끝까지 해주지. 아, 너가 제일, 뭐였지? 인싸. 인싸. 어. 관종?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짠. 짠. 참이슬 괜찮아? 아, 난 좋아하지. 옛날에 진로 이즈메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뭘 먹었니? 나 무조건 참이슬 후레쉬였지. 오. 근데 진로가 나오서는 이상하게 진로 먹는데 이제 그게 또 버릇이 돼가지고. 아. 진로가 좀 순해. 순하고. 어이구. 딱 맞는데? 우리 오늘 딱 맞게 잘 따르네. 오. 짠. 괜찮은 거 없어. 참이슬 한 병 더 주실래요? 이렇게 끝에 잡고 오 어? 안 되는데? 하는데? 아니 방금 엄청 잘 됐는데? 오 되게 잘하는데? 일단 드시죠. 오늘 우리 되게 스피드 너무 좋아요. 페이스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좋아. 짠. 아, 시원해. 어, 시원하다. 아, 입맛에 잘 맞으시나 봐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정말 최고의 선택이에요. 근데 또 생각보다 술이 좀 잘 들어가네. 아까는 그래? 취한 것들이 지금은 좀 괜찮은데. 알아서 드실 줄 알았죠? 아, 나 맞아, 나 받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맛있게 받는 거 좋아한다고. 짠! 짠! 왜 잘 안 해줘? 마시느라 급급.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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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와, 장난 아니게. 첫 병 마실 때는 은근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어. 긴장해서 그런가? 두 번째 병에는 빨리 먹었다 했는데 세 번째는 그냥 순식간이야. 순식간이야. 응, 진짜 순식간이야. 개눈 감추든. 진짜 이렇게 개눈 감추든. 개눈 감추든. 나는 근데 오늘 진짜 술을 안 취한다. 아, 너무 너무 허세인가? 허세 발언. 아, 오늘은 스키바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핫한 게 뭐예요? 뭐 핫한 게 뭐지?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아, 우리도 게임 한판 할까요? 뭐 죽이는 거? 무슨 게임? 술 깎는 얘기. 어, 나는 뭐? 좋아하는 게임 있지. 뭐? 술 따르는 게임. 해보고 할 거예요? 술 따르는 게임? 어. 아 물론 콜이지. 응. 사실 여기 우리 지금 물어봤자 3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한 10만 원 먹는 데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3만 원 도라 그랬어. 너무 허세 부렸나요? 어우 정말. 아, 부자인 갑부예요? 어,
해야 돼? 재벌이세요? 게임을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트림 좀 하고요. 아 윤숙희 술을 따라. 아 내가 어. 술이 아니, 우리가 이만큼밖에 없어. 너가 휴지를 까자마자 내가 깨달았어. 아. 해도 돼. 오우씨 와우 뭐 이렇게 많이 생겨. 와 흐른다. 내가 떨궈 내가 떨궈 거잖아. 필 걸린 거야. 아 그런가? 스키님 제가 져서 먹으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빨리 드세요. 야 이거 장난 아니 근데 이거. 야 이거 그냥 이거 입으로 야, 뺀 다음에 먹어야지. 와 드는 순간. 오. 청개구리 술을 마셨다. 어 굉장히 행복하네요. 어 나 오늘 술 잘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병을 먹는 게 어때요? 마지막 병? 응. 사장님. 네. 저희 참외 한 개만 더 주실래요? 네. 이번엔 제일 따먹을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이럴 때만. 아니 아까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오. 팁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180도를 이렇게 그냥 한 다음에 슉 하래. 돌리라고? 어 그래? 180도로 하면 그러는데? 오! 아 이게 돌리는 게 중요하구나. 어, 마지막에. 나도 내가 오! 아까도 안 했다. 돌리는 게 중요하구나. 아까 전개굴림이 게임이 한 판 져가지고요. 저는 아주 마음이 여유롭네요. 왜냐면 제가 한 잔 덜 먹었거든요. 그리고 두 개 한 번 더 할까요? 어 좋지. 짠!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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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5분밖에 안 됐어. 아 이것도 해줘야지. 짠! 개굴님이 먼저 좋아하시는 게임 한번 하시죠. 아, 여기 휴지 겉에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아 너무 흘렸나? 아 이건 너무 빼방이다. 좀 뭔가 되게 슬픈 노래 좀 깔아줘. 어 옆에 분이 깔아주시는데? 어이구 어이구. 아 진짜 제발 슬픈 노래 좀 깔아주세요. 제발. 바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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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게임하면은 술 다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그럼 이거밖에 없는데요? 사장님 저희 참외술 한 번 더 주세요. 다섯 병째요? 그럼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자르고 이걸로 기본값 게임을 해보지. 어? 나 진짜 요즘 너무 많이 들었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진짜. 아 나 진짜 이번에 주면은 나 진짜 정말 집에 가야 돼. 그치? 아니 안 가도 돼. 아니 다 흘린 거는 봐줘. 다 흘린 거는 봐줘. 이거 내가 이게 네. 한 번만 봐주는 게 아니라 흑기니 해드릴게요. 그리고 개굴리 많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 주 알잘 없는 거 알죠? 아 잠깐만 잠깐 먹자 봐. 나 이거 담을래.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스키님이 한 잔 먹어준다고 하는 이 의리 플렉스?
리플렉스? 우리는 도박하면 안 돼. 난 도박하면 안 돼. 나는 진짜 개 망하거든. 아, 저도 도박하면 안 되는데요. 맞아. 맛있건 마셔야지. 짠. 이러다 다 죽어. 우리 깜부잖아. 이 발령이 무엇인가요? 괜찮으십니까? 아니,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수키님이랑 술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오늘 술 게임을 같이 했는데 세 번을 제가 다 졌어요. 그니까 저 요 영상을 뭘 찍고 싶지 않으니까 찍고 싶지 않아요. 깜부니까. 깜부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깜부잖아. 깜부잖아. 이거 재밌다니까. 우리 깜부잖아. 한테 따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짠. 짠. 오늘 개굴님이 사주는 거니까 많이 먹어야지. 맞아. 오늘 내가 졌잖아요, 게임에서. 짠.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2차로 이 근처에서 한잔 마시자고요. 여기 저 중앙시장에서? 여기 중앙시장? 아시는 데 있어요? 저는 여기 처음 와가지고. 여기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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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똥집 먹어. 딱 똥집 좋아. 똥집. 똥집 드세요. 감사합니다. 요! 우! 잔이 깨져 있네. 근데 이게 또 이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요? 비 오는 날에 너무 좋다. 야, 포장마차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맛있는 냄새 안 나. 개구리 천천히 먹어. 내가 많이 먹을게. 맞아. 아유, 맛있다? 그럼 안녕.